저게 지금 족보가 있는 요리예요? 아니면 본인들이 아니, 개발한 거예요? 아니면 나도 속는 거 보고 레시피가 애매한 거 같아서. 배고프지 않아. 박수 먹을래? 그래. 박수는 뭐야? 박수. 아니 왜 맨발로 다녀요? 맨발이에요? 여기 맨발로 다녀도 돼요. 아니 근데 잠옷도 입고 다녀요? 네, 그냥 뭐 아무거나 입고. 진짜요? 아무렇게나 다녀도. 그래서 아까 발이 그렇게 새콤했구나. 발 뜨겁지 않아요? 근데 뜨거울 수도 있고 뭐가 찔릴 수도 있고 그것이 인간의 삶이 아닌가요? 여기서 또 인생 철학이 나오네요. 그럼 앞으로 저희도 맨발로. 예. 신발 벗어야 돼. 진짜 같이. 알로. 할인이 좋아 전혀 방구지야? 야, 엄마야. 엄마야. 에, 박소냐 디마나? 박소가 뭘까? 아, 박소냐 tinggal ini aja. 오. 야. 우와. 박소 아빠. 박소 아야. 어묵이요. 어머머머머. 그 저기 뭐 피시볼? 네, 피시볼도 있고 소고기로도 만들고. 저거 네. 많이 봤어요. 저거 국수에다 넣어 먹는 거죠? 맞아요. 네. 가라 고랭냐? 고랭냐? 고랭냐 있니? 방심. 미훈? 미훈 아다. 미훈 아다? 오케이. 우다디 마사기? 주다. 오, 나페주마 와르나냐 비루? 뭐야 저거? 오, 색깔 봐. 나냐 비루? 아야, 맨망 사미야. 아, 먹어. 사미야. 사미야. 야, 수다. 아, 사야. 야, 마켓 들룰. 근데 저 아저씨는 슬리퍼 신고 있네. 정작한지는 진짜. 아니, 잠깐만. 저 사람은 신고 싶었겠죠. 알았어요. 둘이 같이 덤빌 이유는 없잖아. 그게 아니라 나 때문에 어부를 정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발리 가보셨냐고요. 아니 나도 궁금해서 물어볼 수 있, 가본 사람한테 물어볼 수는 있잖아. 아 지금 집에서 싸우는 엄마 아빠 보는 거야. 삼페 줌빠. 삼페 줌빠. 삼페 줌빠. 와 하늘 봐. 너무 예쁘다. 여기 선셋은 매일 봐도 예뻐, 그렇지? 그러니까, 매일. 그리고 바다 가면 제일 예뻐. 오, 예쁘다. 진짜 예쁘다. 매일매일 이런 걸 보고 사는 거 아니야. 아, 동네가 이래요? 네. 오, 예쁘다. 우와. 맛있겠다. 좀 심하게 배고파. 그니까. 박수, 3인분 먹어. 아, 소울아, 그리고 우리 냉장고를 비워야 되는데 지난번에 땜빼 사놓은 거 있는데 땜빼 후다다다다? 그래. 땜빼는 뭐야? 땜빼. 아, 땜빼가 콩을 발효시킨 음식인데. 저거 신기하다. 네. 저 치즈처럼 먹는 거예요? 네, 구워서 먹어요. 구워서. 고소해요. 엄마는 요리에는 조금 소질이 없는 것 같아. 저번에 엄마도 요리 배운 적 있지 않아? 맞네. 2학년 때인가? 갑자기. 엄마가 해준 건 맛이 없어. 그러면서 울더라고요. 응? 어머, 어머, 어머. 얼마나 맛이 없어 울어요. 먹다가 우는 건 심한 건데. 아니, 내가 뭔데 못할 소리야. 그리고 이제 가가지고 배우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탈리안을 야. 한 학기 동안 배워서 이제 계속 해주고. 제대로 하려면 아주 끝을 보는구나. 엄마한테 또 한식도 배우고. 엄마가 할 줄은 몰랐는데 그 요리 배우고 자격증까지 따서 전 좀 고마웠어요. 우와. 그래서 자격증 딴 이유로 음식을 해줬더니 맛있다 그래요? 중요한 건 그거거든. 딱히 손맛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 있어. 네. 뭐 해도 맛없는 사람 있어. 진짜요? 우이는 유미 씨 네. 음식 좋아해요? 저도 그러니까 둘만 있으니까 요리를 잘 안 하게 돼요. 음식이 남으니까 버리는 일이 많아서 저도 반찬을 거의 다 버리니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맞아, 왜, 속상해. 왜 버릴까? 아니, 맛없어서 아이가 먹는 양이 그게, 적으니까. 그게 핑계 아니야? 말이 긴 거 보니까 여기도 내 거.
나타나는 걸 다르게 표현하는 거네요 지금. 남아서 버린다는 것보다는 만들었는데 맛이 없어서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선배님 잘 하세요? 나는 잘해요. 어? 누가 그래요? 야, 하나 싸울 것 같아. 야, 나는 이 반응이 나올 줄은 몰랐어. 노란색이 될 때까지 구워야 돼. 아, 저렇게 구워 먹는 거구나. 이쪽에? 뭐야 이거? 이게. 있니? 어? 저게 지금 족보가 있는 요리예요? 아니면 본인들이 아니, 개발한 거예요? 아니면 나도 속는 거 보고 레시피가 애매한 거 같아서. 뭐야? 떡볶이도 아니고. Anyways. 우와. 저 파란색 면 희한하다. 슬라맛 마칸. 슬라맛 마칸. 이해해, 슬라맛 마칸. 면이 파란색인데 맛있어. 비루 맛있다, 그치? 맛있대. 따뜻한 거 먹으니까 갑자기 몸이 사르르 녹는다. 근데 나 그거 보내야 돼. 응? 디너 같이 할래? 리오가 매일 디너 저녁 영상을 올려요. 뭘 먹고, 어디서 시켰고, 점수까지 먹여서. 디너! 오케이? So today's day. 어머! 귀엽다, 둘이. 요즘은 제가 제 것도 찍어서 보내주고 해가지고 엄마랑 같이 찍어서 보냈어요. 나도 나한테 돼? 그래. 뭐야, 갑자기 왜 미소방이라고. 머리 풀, 왜 엄마가 갑자기. 왜 머리 왜 정리하는 거야, 엄마가. 카메라에 나 앞에 서니까. 할게. 3, 2, 1. 디너! Okay. With me and my mom. And for our today's dinner is bakso. Wait. And some tempeh. 어? 윤진 씨 표정 너무 가식적인 거 같아. 너무 긴장한 거 아니야? 옛날 사람. Let's eat it. Yeah. 어? 디나! 얘 또 김밥 먹나 봐. Let's try it. 리서방이 매력이 있네요. 예, 되게 유머러스하고 젓가락질을 너무 귀엽게 한다. 그리고 되게 이렇게 맛깔나게 먹어, 이렇게. Very nice. 입에 있는 음식이 하나도 흘리지 않겠다는 그런 어떤 집념이 있어. 너무 귀여워. 아주 마음에 드셨나 봐요? 여기 되게 귀여워요. 어떻게 사귀게 됐는지 말해도 돼? 내가 여기 왔잖아. 근데 좀 착하고 괜찮은 거야. 약간 브리티시 젠틀맨이었어? 응? 그래서 내가 고백을 한번 했었는데 찾았어. 어? 먼저 고백을? 고백을 한번 했었는데 찾았어. 리오 이놈 자식을 그냥. 근데 오케이. 친구로 지냈어. 그러다가 같이 놀러 가게 됐거든. 그냥 둘이서만 그냥 영화 보러. 근데 또 좀 괜찮은 거야. 그냥 만나면서. 근데 편했어, 일단 첫 번째로. 편해야 돼, 사람은. 그 마지막으로 진짜 대면으로. I really, really like you. And you kind of like me back as well. So do you want a date?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오케이. 야, 너 짱이다, 너. 그렇게 지금처럼 공부도 같이 열심히 하고 취미도 하나 같이 하고 그러면 좋겠다, 그치? 그러면서 잘 지내면 좋겠어. 너무 좋다, 저런 얘기하니까. 엄마도! 엄마도! 어머. 점점점.
우리가 엄마도 점점점 아이가 다 생각하고 있나? 소울이가 되게 좀 엄마도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 그 얘기 되게 많이 해. 진짜. 아, 소울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 아니 또 살긴 살겠지. 아 매력 있다. 감동화계자. 빠져든다. 최고야. 소울이는 소울이대로 잘 살 것이고. 그럼, 각자 인생이 있으니까. 그래. 그래. 기사가 모르겠어요. 우연찮게 어떻게 나게 됐어요. 의도치 않게 진짜. 그런 소식이 나왔을 때 이제 아 얼마나 사람들이 또 손가락질하고 이제 나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까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생각보다 응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고 저도 비슷한 시기를 겪고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많이 용기를 얻었고 조금 더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이제